네, 애니메이터들을 위해서 모션 빌더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추가 영상에는 캐릭터 익스텐션 그리고 우리가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그 프롭이 움직이는 걸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 프롭을 어떻게 베이킹하는지 그리고 휴먼 IK 시스템에는 IKFK를 스위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미 이렇게 다이나믹이 적용되어 있는 캐릭터고요. 아직 렉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캐릭터를 한번 캐릭터 익스텐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익스텐션은 휴먼 IK 시스템에 없는 얘들을 휴먼 IK 시스템 한 일부분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 세팅을 했을 때 날개라든가 꼬리는 휴먼 IK 시스템에 없는 예죠. 거기에 이제 컨트롤러들을 만들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컨트롤러들을 휴먼 IK 시스템 한 일부분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캐릭터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캐릭터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Create Character Extension 아니면은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캐릭터 익스텐션을 만들고, 그럼 그 캐릭터 익스텐션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캐릭터 익스텐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파트들을 등록을 시킨 다음에 드래그해서 나중에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캐릭터 익스텐션 하나만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날개를 위한 캐릭터 익스텐션, 꼬리를 위한 캐릭터 익스텐션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만드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 익스텐션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초기화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바디 시스템일 때 우리가 키를 넣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 키가 들어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캐릭터 익스텐션에도 그 키들이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 익스텐션에는 뭐 카메라, 조명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컨트롤하고 싶은 얘들을 다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로케이터하고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이 적용돼서 움직이는 컨트롤러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 선택을 하고 X 또는 Alt를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여기에다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Add to Character Extensio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조인트에도 넣어줘도 상관은 없겠죠. 조인트도 선택을 하고 Character Extension 포함시키고자 한 얘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잠깐 테스트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서버에서 온라인하고 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리셋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라이브를 끄고, 리셋 후 스타트를 누르고, 비활성화 시키라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간에 그냥 이 스텝대로 안 하고, 그냥, 온라인을 꺼버렸어. 이 상태에서 리셋 후 스타트 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포즈 컨트롤러 이용해서 원본 포즈를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캐릭터 익스텐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는데 되게 좋겠죠. 자, 그리고 포즈 컨트롤 만들 때도 이제 이미 얘네들은 이 휴먼 IK 시스템의 한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러 아무거나 선택하고 포즈를 만들게 되면은 얘네들도 자동으로 그 포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포즈, 그리고 또 이런 파트들 같은 경우도 다 포즈 컨트롤러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 다이나믹을 베이크 해가지고 루핑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걷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불러올게요. 자, 걷는 애니메이션을 불러와서 리타겟팅을 시키는데 지금 제가 이거 다이나믹을 꺼놨어요. 제가 권장해드리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다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꺼놓은 상태에서 제가 리타겟팅을 일단을 하고요. 그리고 베이크 컨트롤 리그에서 이제 베이크 작업까지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뭐 소스는 필요 없죠. 그래서 소스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복습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자리 애니메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를 인플레이스 시켜서 자, 제자리 만들어주고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조인트가 지금 움직이죠? 조인트가 움직이고 그 컨트롤러가 지금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베이크에서 스켈레톤 해주고 자, 컨트롤러 다시 해줍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했던 그 애니메이션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을 적용하기 위해서 썰버에 가서 썰버하고 온라인하고 라이브를 걸어줍니다. 자, 아직은 이제 렉도를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렉도를 적용을 해보죠. 그래서 자, 끄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렉돌 적용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뭐 굳이 여기서 렉돌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머리 부분만 따로 스킨 안돼 있는 머리 부분만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리지드 바디 적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렉돌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티브 된 거를 패시브 크리에이트해서 자 여기 부분에다가 대충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어플라이 세팅하고 자 그다음 솔버 작동시키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좀더 자연스러운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 자, 시작할 때, set, start, state를 해서 좀더 고정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죠. 뭐, 얼굴 잠깐 튀는 거나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 소스 자체가 그래가지고 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프레임 가서, 자, 여기에서, 이미 이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옵션 자체에 레코딩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거할것 없이 그냥 레코딩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얼굴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에서 트랙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랑 다르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코딩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옵션 자체가 그런 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레코드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물어봐요. 지금 이 테이크에다가 바로 오버라이트 할 것이냐. 근데 뭐이 테이크에는 지금 현재 걷는 애니메이션이 이미 있죠. 저 거기에다가 그냥 덧대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버라이트 버튼 눌러주고, 바로 플레이로 버튼 눌러줍니다. 쭉 이제 플레이가 되죠. 다 되면은 여기서 이제 스탑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베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끄도록 할게요. 서버를 이제 끄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자 여기서 작동하는 걸볼 수가 있죠. 베이크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이클을 만들기 전에 뭐 불필요한 다이나믹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겠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지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렉돌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지워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수정을 위해서 놔둬도 상관없는데 전 그냥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클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하고 자, 대략적으로 저는 사이클을 할때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뒤꿈치가 땅에 닿는 거.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마커 하나 만들어주고 자 사이클 되는 구간 가서 여기에서 다시 엔드 마크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윈도우 가서 사이클 크리에이터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구간 설정한 거 클릭을 해주고 그다음 여기 이제 아마 이게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이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움직이는 애라면 이 옵션을 꺼주시는 게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틀어짐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꺼주시는 게 오히려 또좀더 자연스러운 그 사이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주고 자 완성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가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뭐 사이클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사이클이 완벽히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맥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기기 전에 지금 현재 프레임의 시작이 49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레임이 1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한번 스토리보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인서트,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트랙, 그래서 캐릭터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애니메이션이 뭐다 있는지, 저 여기 애니메이션 지금 베이크가 두 개가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를 하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크를 일단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인서트 커런트 테이크 예스에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스토리 모드 활성화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다음 1프레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1프레임이 뭐 0프레임부터 시작하고 싶다 아니면 1프레임은 그거는 뭐 자기 취향이죠. 그래서 저는 1프레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1프레임으로 만들고 1프레임으로 이동을 타임을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 지금 현재 클립을 쭉 이동시켜서 자 여기에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다음 여기서 여기 위에 타임라인하고 클립하고 똑같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프레임 스타트 엔드 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속도를 좀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얘를 지금 현재 40프레임까지로 딱 맞아떨어지게끔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스타트 엔드 맞춰주고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40프레임 딱 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죠. 자, 최종적으로 베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플러 홀스 인투 커런트 테이크. 그다음 지금 현재 여기 타임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베이크가 24프레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이겠죠. 여러분들이 24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30프레임을 만들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프레임으로 선택을 하고 플러.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 모드 꺼주고요. 그다음 확인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 깔끔하게 베이크가 된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완벽히 이제 사이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 맥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에서 똑같은 캐릭터를 제가 불러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션 빌더에서 선택을 하고 제가 파일 센트 해서 지금 현재 똑같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커런트 씬 눌러서 맥스에서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조인트 만들 것까지 다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 조인트가 자, 보시면은 조인트 활성화 시켰죠? 까지 다 베이크가 완전히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베이크를 해서 자 바이패드로 지금 베이크까지 다 완성이 됐고 여기 있는 다이나믹까지 다 완벽히 넘어간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휴먼 아이케 있는 IKFK 스위치라든가 아니면 풀바디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풀바디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다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키를 주게 되면은 선택한 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린시로 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파셜 같은 경우는 선택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선택한 얘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키를 주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얘만 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택한 얘만 키가 들어가죠. 저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파란 게 있어요. 파란 건 뭐냐면 풀 바디지만은 노풀 매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얘를 선택해서 보시면은 얘와 얘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 바디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보시면은 땡기면 어때요? 저 움직여지진 않죠. 다른 얘가 반응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키를 주게 되면은 딴 데도 다 키가 들어가요. 그렇죠?
키는 풀바디처럼 다 키가 들어가지만 움직이는 거는 파셜 같이 움직인다고, 파트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IKFK 좀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여기서 애니메이션 할때첫 번째 프레임에서 키를 주고요. 그다음 열 번째 프레임 가서, 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키를 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를 키를 줬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움직일 때 동선을 한번 보도록,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보면은, IK로 움직이죠? 즉, 직선 운동으로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직선 운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현재, 탑뷰에서 보면은, 자, 직선 운동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발차기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보면은 곡선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부터 10까지는 직선 운동을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K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할 때에는 블렌딩을 하면 돼요. 요거를. 자, 보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꺼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어때요? 곡선 운동으로 바뀌죠? 그죠? 자, 이거를 응용을 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자, 이런 식으로 IKFK를 사용을 하고, 쭉 가서 이쯤에서는, 자, IKFK가 아닌, FK로 애니메이션 되게끔 이런 식으로 키를 줍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직선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이렇게 스위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세히 키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얘는 아무것도 없죠. 저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빨간색은 뭐냐면, 풀바디 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데 선택을 해볼게요. 다른 데 선택해도 풀바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키가 다 들어갔어요. 요렇게 해놓을게요. 지금 다 키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키가 들어갔죠? 풀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은 풀바디 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IKFK 이런 스위치 얘네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왼쪽 다리에 제가 IKFK 키를 줬죠. 그래서 쭉 이동하다 보면은 이 위치에 와 있을 때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마크가 돼 있죠. 여기에 이 컨트롤러에 키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쭉 이동해 보면 또 없어지죠. 그다음 여기에서는 나타나죠. 다른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에도 키가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빨간색 마크가 안 떴죠. 즉 여기에는 얘에 대한 키가 IKFK 블렌드에 대한 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마크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키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이번에는 이제 팔을 움직여 볼게요. 팔. 그렇죠? 팔 애니메이션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팔 이렇게 움직이는 얘를 애니메이션 하는데 풀 바디가 아니라 여기 보면 바디 파트 있죠? 바디 파트로 해 가지고 제가 키를 줄 수가 있어요. 자, 키를 줬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키를 줬어요. 바디 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키가 있죠? 근데 다리를 가보면 키가 사라져요. 그렇죠? 만약에 파트를 선택하고 키를 주게 되면 거기에만 키가 생겨요.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두색 마크가 떠요. 그래서 연두색 마크는 그 파트만 키가 들어갔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KFK 블렌드에서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핀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우리가 뭐 점프해서 회전 발차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고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캐릭터가 점프했을 때에는 여기서 이제 핀이 없는 상태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핀을 꺼주시면 돼요. 그 위치에서, 이 상태에서 핀을 꺼주는 거죠. 이 위치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미하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어때요? 다리가 몸에 붙어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키를 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다리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다리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래서 여기가 고정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핀을 걸어줍니다. 핀을 걸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데 가서 키를 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따라서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펙터를 이용해서 다리 고정을 했을 때그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IKFK가 지금 블렌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풀로 돼 있을 때에는 움직이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스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그렇죠? 그 위치에서 껐다 꼈다 하고 하면은 이런 것도 다 키가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핀 기능이라든가 IKFK 블렌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쓸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